정규식의 패널 반응하십니까? 이제는 밥도 한 판 파투 파투 스타리고 오늘은 16강 와일드카드를 여러분께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마스는 게임너무 엄병씨 그리고 김태형씨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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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형 오늘 이제 파투 스타리고 와일드카드전 사실 안타깝게도 손찬호 선수가 16강 그 티켓 반납함을 생겼는데 아무튼 다른 선수들 입장에서 엄청난 기회고 이미 6명의 선수는 탈락하고 8명의 선수 살아남았어요. 네, 그리고 그 와일드카드라든지 어떤 뭐 이러한 이러저러한 이 재경기를 통해서 정말 그 진흙탕 같은 이런 승부를 뚫고 올라간 선수들이 성적을 내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 예전에 그 예, 프리첼베에서 김동수 선수 우승할 때도 보면 5만 재경기 다 뚫고 올라갔었던 거였거든요. 네. 사실 이 선수들 중 만약에 또 올라만 간다면 가장 어렵게 그 높은 자리까지 간 선수인데 6대 이제는 12대 1에서 6대 1로 바뀌었습니다. 네. 참 무엇보다도 치열한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저 손찬홍 선수의 어떤 그런 부상이 빨리 쾌유되길 바라겠고 예, 와일드카드전에 어떤 것도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뭐 상대가 이미 정해진 경우라면 뭐 부전승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예, 어쨌거나 그 각 조의 2위 선수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참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한 그런 공군분투가 이번 경기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바투스타리그 16강 와일드카드전 이제 6강 전 경기와 최종전까지 생방송으로 온게임을 통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회 주최주관은 온게임넷과 스포츠조선이 담당하고요. 이플레온에서 후원하는 대회가 바투스타리그가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손찬호 선수의 16강 티켓 반환을 통해서 이제 손찬호 선수 와일드카드인 출자들이 적어도 36강 가는데 그 시드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찬홍 선수가 와일드카드자가 4강 가느냐 못 가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렇죠. 만약에 그 지금 와일드카드 오늘 뽑힌 선수가 4강에 진출하지 못하고 16강 8강에 머물렀을 경우에는 손찬홍 선수가 16강 시드를 받습니다.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이 선수가 4강에 올라가게 되면은 예, 손찬홍 선수까지 16강 시드를 받게 되면은 16강 시드를 받는 선수가 12명이 아니라 13명이 되거든요. 이제 굉장히 그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며 4강 시드가 16강 시드에 비해서는 어떤 더 높은 시드고 상위 단계 시드 우선권이 있는 예, 이런 개념으로 잡히기 때문에 만약 오늘 손찬홍 선수의 자리를 대신해서 16강 진출한 선수가 4강 시드를 받게 되면 손찬홍 선수의 시드는 36강 시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12강 오늘 경기를 펼쳐서 6강으로 넘어갈 텐데 12강 경기 결과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12강 결과 나왔어요. 네, 모두 36강 각조 2위 선수들이 이렇게 붙었는데요. 3전 2선제로 경기를 펼쳤고 경기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그들 모두 전멸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저가 전멸했고 이재호 선수에게 2대 0으로 패한 박대경 선수를 제외하고는 프로토스는 또 다 올라왔어요. 그리고 저그의 전멸이 더 눈에 띄는 상황은 뭐냐면은 세 명 다 프로토스하고 붙었는데 모두 졌다는 거예요. 2대 1로. 예, 그러면은 그 뭐 달의 눈물에서 이기고 나머지 뭐 다 졌느냐 뭐요. 두 명은 그렇습니다만 예. 그렇죠. 이제 누굽니까? 저 정영철 선수의 경우에는 달의 눈물에서 졌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12강 끝났고 6강 6명의 선수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6명의 선수들은 경기를 이제 한 번 더 하게 되는데 오늘 준비된 경기 대진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6강도 토너먼트입니다. 박성경, 김윤정, 이재호, 안기혁, 김태경, 박영민 선수들이에요. 그렇죠. 3전 2선순제로 마찬가지로 경기를 펼치게 되겠고요. 결국 승자들이 3명이서 다시 한번 풀리그를 펼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풀리그 가면은 매번 이제 다시 리셋하고요. 그렇죠. 예, 뭐 그 당시 상황에 맞게끔 새롭게 추첨을 통해서 이제 뽑게 되는 거고 뭐 경기 순서도 마찬가지로 추첨을 통해서 결정이 납니다. 네. 과연 6강에서 살아남은 3명은 다시 한번 풀리그를 하게 되는데 누가 살아남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강 전 경기 그리고 최종적으로 와일드카드전 진출자 한 명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온게임 대통령 생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기 두 명의 선수가 경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수를 만나보시죠. 바투스타리그 16강 와일드카드전입니다. 즉 16강에 가기 위한 한 명 가리는 대결인데요. 에이저입니다. 박성균이에요. 네, 박성균 선수 전상욱 선수를 2대1로 물리쳤어요. 네, 메두사에서는 패했는데 첫 경기와 세 번째 경기를 잡아내면서 네, 6강에 진출한 상태고 네, 뭐 전상욱 선수가 굉장히 아쉬워했습니다. 네, 뭐 하여튼 뭐 동시에 그 6개 조의 경기가 모두 이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최대한 그 리플레이도 이제 뭐 챙겨 본답시고 보고 했습니다만 저 이 경기는 못 봤습니다. 예. 네. 다 볼 순 없어요. 12명이서 이제 경기를 펼쳤는데 가장 늦게 끝난 선수가 바로 박성희 선수죠. 네. 그만큼 전성 선수랑 박성희 선수랑 치열하게 싸웠다는 얘기를 들고요. 네. 김윤정 한번 제대로 벌어치는 선수인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었고 36강에서도 아주 인상적인 경기를 펼쳤었는데 역시나 약점이라고도 볼 수 있었던 저그전의 분패. 하지만 그 저그전에 대한 부패를 이번 12강에서 서력을 했습니다. 네, 뭐 김재춘 선수에게 뭐 달의 눈물에서는 막 그 앞마당에 2게이트웨이 전진게이트 한 다음에 1군도 안 뽑고 막 하드코어 몰아친 다음에 막히니까 그냥 쿨하게 뒤지쳤고 나머지 두 경기는 물량전으로 들어가니까 김윤중 선수가 아주 강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역전승을 거두면서 6강 토너먼트 진출했습니다. 두 명의 선수 경기 좀 끝났습니다. 가겠습니다. 시작하죠! 네, 12분의 1 확률로 와일드카전 각각의 선수들 진출했습니다만 그 12분의 1 확률 내 거라고 생각하고 싸워서 오늘 긍정적인 마인드를 경기하면 그 진짜 내 거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정말 그 이미 떨어졌다라고 생각했던 선수들에게 이런 기회가 온 만큼 지금 다들 투지가 불타오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다른 선수들도 36강 그리고 16강 힘들게 받았습니다만 와일드카전까지 통한다면은 야, 그거 진짜 가장 빛나는 한 장의 티켓이에요. 네, 뭐 16강 올라가고 나서 아, 이 정도 가뿐하다. 16강 올라가면 어쨌거나 일단 4명 중에 2명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12명 중에 하나 뽑는 거로 갔다가 그 쟁쟁한 선수 사이에서 성공하면 그 자신감이 그냥 기세가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아주. 맞습니다. 12분의 1에서 6분의 1로 오르고 3분의 1로 갑니다. 하나하나 단계가 높아질수록 진짜 갈 수 있어. 이게 12분의 1이라고 해서 남의 일이 아니에요. 바로 내 앞에 그 티켓이 나한테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박성균 선수의 진행부터 보겠습니다. 이곳이에요. 자, 매번 다른 눈물 바투. 지금 네, 프로브가 빨리 옮깁니다. 네, 이런 형태의 플레이는 이제 전진 게이트를 사용하려는 거거든요. 와, 이거 초반부터 아주 김윤주 선수가 작정했습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참 이런 그 도박수를 펼친다는 것은 아무래도 예, 다전제를 펼치는 점에 있어서 선승을 이런 식으로 취했을 경우에 그 다음 경기에도 심리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달의 눈물한테 프로토스 여러 가지 부담을 안고 경기를 합니다. 상대편의 위치적으로 잘 가고 있어요. 예, 또 이 프로브는 시야가 뭐 잘 알다시피 다른 일꾼들보다 일 넓지 않습니까? 그 점을 이용해서 특히나 일하고 있는 걸 갖다가 살짝 보고 그렇죠 안 되게 야 이건 야. 상대 본진에다가 지금 게이트에 칠 수 있는 선 운도 따라주고 네.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상대 본진에다 짓는 플레이가 예전에도 간혹 있긴 했습니다만 네, 달의 눈물에서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통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게다가 이렇게 하루에 여러 경기를 선수들이 소화를 한다고 했을 때는 모든 어떤 필살기 하나하나마다에 어떤 이 확실한 대응을 하고 나아가고 정찰 꼼꼼히 하고 이런 거 사실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누굴 싸울지 하고 어디서 싸울지 알겠습니까? 스타일도 막 다르기 때문에 야 이거 한 번, 두 번에 벌어도 한 번에 통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나 두 번째 경기가 펼쳐지는 메두사가 프로토스가 할 만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달의 눈물에서 이런 필살기가 통한다면 김윤주 선수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좋은 거고 어차피 어려움이니까 안 통해도 메두사가 있다는 거예요. 네, 달의 눈물 토스가 테란 상대로 어렵다 예, 뭐 이야기를 하는데 아 물론 뭐 이재호 선수가 오늘 박대경 선수를 이겼습니다만 김태경 선수는 연보동 선수를 또 물리쳤어요.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3-5 여전히 테란이 앞서고는 있습니다. 자 슬슬 신경을 써야 되는 박성희도 모르니까요 지금은. 지금 이런 플레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최선의 길은 이미 게이트가 완성되기 전에 SCV가 가서 근데 지금 게이트웨이가 거의 하나가 완성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일단은 현재 이런 플레이 해주면서 중요한 것은 벙커를 지어야 됩니다. 네. 박성희 선수 두 번째 게이트 째 빨간 물을 본 것 같습니다. 아무도 지금 보긴 봤습니다. 아직 뭐 베르스가 도는 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단계 아직 늦은 게 아니거든요. 박성희 선수 질러 탄기가 튀어나올 때까지 게이트웨이를 파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굉장히 관건인데 지금 완전 파괴할 것 같은데요. 하나 정도 나올 수 있으면 하나 정도는
아 깨졌고요. 야 이렇게 되면은 지금 박성현 선수가 그 두 번째 게이트웨이가 비춰지는 바람에 지금 김윤주 선수가 어떤 그 필살기가 지금 통하지 않는 네. 모습이거든요. 개수통을 지면서 할 시야가 보이는데 일부러 본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하루에 여러 경기를 소화하는 날이니만큼 상대방의 필살기성 어떤 날빌성 플레이에 대해서 완벽한 대비가 안 된다. 근데 마찬가지로 그 날빌성 필살기성 플레이를 지금과 같이 개수통 올라가니까 들킬 정도로 예, 약간 허술하게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를 해오겠어요? 예. 차, 그 질럿 한 기라도 나와야 어떤 어느 정도 데미지를 줄 수 있던 상황에서 오히려 김윤 선수는 피해를 줬다라기보다는 손해를 본 느낌이 강합니다. 물론 박성균 선수 역시 많은 SCV를 동원을 하면서 자원적인 손해를 받긴 했습니다만 끝날 수도 있었던 경기를 어쨌든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이게 들켜서는 안 되는 건데 그냥 자연스러운 자신의 이 그 건물 짓는 과정에서 노출돼가지고 아 이거 김윤중 좀 아깝겠습니다. 네, 그냥 원게이트 플레이만 하면서 질럿으로는 계속 압박만 해주고 자기 플레이 못하게 하면서 네, 내본진에서 이제 뭐 1급 뽑아가면서 살림 차리고 후반 도보안 야 뭐 이렇게 플레이 한 것만 못하게 됐어요. 그렇게 만약에 했다면은 확실하게 김윤중 선수가 승기를 잡고 진행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네. 자, 돈만 썼고 이 정도 진행한 상황에서 박성균은 그 팩토리를 짓고 네. 있습니다. 뭐 보통 저렇게 그 상대 진영의 전진 게이트 플레이를 하고서도 프로토스가 이기는 경기가 있습니다. 충분히 왜냐하면 그만큼 테란도 자원 채취의 손해를 봤다는 얘기인데 예, 하지만 달의 눈물이 어떤 그 전체적인 맵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러쉬거리 짧은 것도 테란에게 큰 이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요. 아직까지 병력이 많지가 않고 박성균 선수의 병력 기본적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야, 그래도 빠르게 본진에 몰래게 뒤졌었는데 잘 봐서 네. 정리를 했어요. 박성균 참 원질러 안 나온 게 크네요. 어쨌거나 그거 하나만 나왔으면 지금까지 상황 발생 중이었을지 몰라요. 예, 역시 또 이제 뭐 정찰병력을 보내고 있는 김윤중 선수의 모습이고요. 김윤중 선수가 구성훈 선수를 제압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정말 정찰을 통해서 얻어들인 정보로 예, 굉장히 최적의 대응을 하면서 승리를 따냈었죠. 반면에 저그전 박찬수 선수에게 조금 무력하게 무릎을 꿇을 때는 정찰이 안 돼서 패한 감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네. 예, 지금은 예, 일단은 지금 상대가 투게이트 사업 드래곤을 준비한 모습을 끝까지 정찰을 통해서 확인한 박성현 선수는 과감하게 투팩을 지금 선택을 했거든요. 네. 예, 이 얘기는 아예 지금 박성현 선수가 어떤 그 앞마다 멀티를 가져가면서 장기전을 도모하기보다는 예, 어쨌든 투게이트를 갔다는 측면은 옵저버가 그만큼 늦기 때문에 벌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경기를 지금 끝내겠다는 의도거든요. 그렇죠. 나름 좀 응징의 의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성균. 근데 뭐 아까 전에 그 예, 정찰 일권 보냈었다는 사실을 갖다가 한번 짚어드렸는데 김윤중 선수가 그 박성균 선수의 본진 위쪽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투팩이 올라가고 있는 걸 봤는지 그건 못 본 것 같거든요. 제가 정확히 못 봤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머린들 생산된 머린들이 예, 계단 올라오는 걸 방해를 했었겠죠. 네. 문제는 과연 김윤주 선수가 속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단순히 FD 형태를 취하면서 이렇게 되면 이런 식의 예. 로보틱스 테크가 아닌 앞마당을 선택한 것을 박성균 선수의 지금 투팩이 먹혀들 수 있는 찬스를 마련한 거예요. 네, 그렇죠. 마인 잘 조심해야 돼요. 마인 조심해야 돼요. 그냥 FD 형태라고 한다면은 예, 막아낼 수 있죠. 막아낼 그렇죠. 수 있고 서로 간의 병력 거의 다 소모한 다음에 막아내더라도 투게이트에서 병력 뽑아내면 그 이후에 뽑아갖고 온 그 테란 병력이 뭐가 무섭겠습니까만은 네. 투팩이면 얘기가 약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지금 박성균 선수가 하니까 판단 잘했던 거예요. 아까 그 정찰하고서 아 투게이트 갔으니까 그 이후에 멀티겠구나. 그걸 노린 투팩의 판단인 겁니다. 박성균 선수. 네. 보통 박성균 선수의 어떤 그 성향이라 하면 여기서 천천히 갈 수도 있거든요. 확장하죠. 근데 지금 바로 치고 있습니다. 야, 이거는 빌드를 감안했을 때 지금 프로토스의 위기입니다. 네. 네, 네. 김윤중 선수가 만약에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앞마당을 취소를 한다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손해이긴 한데 여기서 정말 환상적인 전투를 프로토스가 혹시 해준다면 모를까. 지금은 프로토스가 쑥 밀리는 분위기거든요. 현재까지는 1질러 뽑아준 건 그래 좋았고요. 자, 과연 어떻게 밀어붙일 수가 있을 것인지 마인 한번 발전 끝입니다. 지금 김윤주 네. 컨트롤 정교하게 해야 돼요. 어쨌든 막아내기만 한다면 지금 퇴로에 지금 마인, 이거는 예. 마인 두 개 마인에 있어요. 의해서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죽어. 대박입니다. 수비란 한 번에 진짜 수비라인이 녹아버렸어요. 예, 김윤중 선수가 그리고 앞마당 그 예, 넥서스는 예. 지금 뭐 취소를 했지만 사실 이거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네. 이거 못 막습니다. 자, 마인드로 여기 길 열고 그냥 올라갑니다. 박성, 야, 상당히 몰아치는데요. 네, 어쨌건 마인 가능하죠? 뚫렸습니다.
앞마다 방어선이 아니라 최후 방어선이 거의 뚫리고 있어요. 네, 이건 뭐 거의 경기 한 뭐 9할 이상 끝났다고 봐야죠. 네, 정말 네. 퍼펙트한 대박석이 선수. 진실. 네. 김용규가 초반에 잘 맞고 그 다음에 박성규지라면 저한테 박성규지가 여유있게 갈 줄 알았는데 투팩으로 바로 그냥 끝내버렸어요. 네, 상대의 어떤 태클을 보면서 한수 앞을 내다보면서 네, 멀티가 빠르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과감한 투팩의 선택. 박성규 선수였던 그 석연지명이 빛나는 경기였습니다. 네, 김윤중 선수가 넓은 쪽으로 도망을 가지 않고 네, 후퇴를 할 때 넓은 쪽으로 후퇴를 하지 않고 좁은 길을 선택을 한 건 상대의 벌처를 의식한 거였거든요. 벌처가 와가지고 네, 속도 빠른 벌처가 넓은 쪽으로 도망가는 드래곤의 뒷길로 돌아와서 많이 씹는 이 플레이를 하지 못하게 한 거였는데 박성규 선수 오히려 그거를 더 역이용해갖고 네, 큰 길로 돌아가고 큰 길 뒤에다가 마인드 메타로 플레이. 김윤주 선수가 그래서 완전 이건 뭐랄까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제끼에 넘어간 네, 그런 그림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성규의 세트 스코어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